뭐해? 아, 남순이 피곤하다니까 얘들아. 이게 진짜 대단한 일 치른 거예요. 우리 72시간 동안 나도 진짜 텐션 바닥이었고 진짜 이게 여러분들 힘들어요. 72시간이 그래, 마무리 진짜 마무리 잘하고 그렇게 하자.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체력 후달리지 얘들아. 우리 근데 잠방 9시간 우리 진짜 7시간 잔 거일걸? 다? 봐봐, 캠프처럼 하게. 7시간 거의 잤어. 나도 7시간 거의 잤고. 아 진짜로 개빡세. 어디 갔지? 너 출입은 얼마짜리야? 몰라, 사줘서 모르겠다. 한 300짜리인데. 아니 뭐 잠깐만요. 이거 좀 조절 좀 할게요. 속 많이 터졌네. 이거는 없어요. 내려도 되겠다. 널뛰가 뭐예요, 여러분들? 명품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다 됐어. 딱 58분 뭔가 노가리 까고 1시간 딱 남았을 때 먹방, 아 50분 남았을 때 먹방 하자, 인정? 야, 삼마마 나 커피 좀. 아, 명품은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BJ는 명품 입어야 돼. 이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명품을 입어줘야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된장이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 근데 명품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BJ들 만나면 거의 다 명품을 입고 있더라고. 자존심 상해. 넓이가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족상수 같네. 강남에서 철남 얼굴 대결? 나 그때 누구 발랐던 것 같은데? 누구 발랐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다 그때 세아랑 옛날에 강남에서 얼굴 대결해가지고 내가 발랐잖아. 뽀뽀 미션. 프리맨 님 20개. 2시간 안 쉬고 개소리하는 놈이나 1시간 화장하는 놈이나 대단한 새끼들은 맞다. 잘하고 이제 잤어요. 네, 잘하고 이제 잤습니다. 그래. 좀 인터넷에 미간질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이간질 좀 하지 마. 이간질 좀 하지 마. 잘하고 자야지. 뭐하냐 상마마 님 20개. 예준아님 진짜 존나 사랑스럽다. 약속 안 지킬 땐 패고 싶은데 얼굴이 모든 걸 커버친다. 그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시간 55분 남았는데 CPI NL님 20개. 설구 방송 중에 찐템 웃었던 게 촬영 중이었는데 촬영 중 한 번 안 해주냐. 파이 집들이 공지 떴잖아 얘들아. 공지 떴잖아. 처럼 좀 이번에 있어요. 시나인 햇살 몇 시로 왔어? 약한 담배 피니까 하루 종일 너무 달지 않았어? 상남자답게 독한 담배로 옆에 어떤데 일어나니까? 나는 준비하러 왔지. 아, 근데 몇 시에 일어났는데? 몇 시? 몇 시랑
어, 옆에 나 존나 빨리 나 12시 반에 일어났는데 오늘? 12시에 일어났어요? 나 12시? 응. 그러니까 이게 9시간 잔망이더라도 나도 어제 씨발 2시간 계속 빨리 일어나. 이게 진짜 9시 그게 아니라니까. 아 랍사 좀 나가. 긴발로 자꾸 뭐? 유세 미친다. 야 랍사 너 왜 그래? 아니 여러분 랍스타 새끼가 자꾸 ASL 중계로 일단 연봉 견제 스토리 만들어서 대학 창단 플러스 파이 집들이 스토리텔링 만들어라. 제발 감 좀 되찾아라. 너 왜 스토리가 없냐 방송에. 저는 지금까지 스토리 계속 했었는데. 아, 나가세요. 네. 아니 진짜 거기 봐. 저 말만 한 시간 동안 김말 보내고 있었어. 나 이제 읽어준 거야. 샵을 다녀왔는데 샵에서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해줬나 봐요 오늘은. 야 너 근데 참 맨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낫잖아. 얼마야? 이거 해주는데? 몰라 나도. 싸게 해줘. 좀 DC해서. 와 근데 존나 피곤하겠다 맨날 샵 가면. 오늘 내 옆에 이승기 씨 앉아있더라. 어? 진짜로? 존나 연예인 존나 많냐. 와 씨발 진짜요? 한 시간 방송해도 저는 원래 저 패턴이 있어가지고 저 그래도 시간 안 늦게 왔었어요. 저 30분 전에 왔어요. 1시 반에 도착해서 있었는데 내가 좀 싫어했어. 왜 피곤하잖아. 저 진짜 저 찐팬이에요 지금. 왜? 저 진짜 이번에 마무리 잘하려고 그랬는데 뚜껑 열렸어요 지금. 왜? 거의 뭐 이제 마지막까지는 안 온 걸 줄 알았는데 거의 비서 아니면 거의 또 강아지 취급해서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래가지고. 아 이 새끼 내 마음을 또 몰라준다. 아, 난 네 마음 몰라. 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뭐지 이런 거 척척 안 해서 이거 진짜 이거 직구도 나도 나로 일찍 와가지고 나로 와서 네가 항상 진짜 하나네. 항상 시작 와가지고 먼저 여기서 소통하잖아. 그럼 네 빠지라 있어서 난 빠져 있잖아. 아 그게 네 마음이었어? 그래 우리가 아무리 연결고리가 뭐 토크 할 게 없으면 조금 맞춰보려고 나도 막 공감대 찾고 이러는데 너 여기 앞에만 쳐다보고 얘기하고 다 말했어? 네가 가라면 난 가고 다 말했어? 네가 많이 도움을 주니까 나는 어? 다 말했어? 그래 어느 정도 내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다 끝이 오는 거야. 봐봐 나 이제 내가 말해도 될까? 내 진짜 솔직한 마음 말해줄게. 나는 또 이제 내 방송으로 켰잖아. 근데 배부름 많이 터져 있는 거야. 근데 또 이제 내가 일어나니까 네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좀 더 빨리 일어났구나. 잠이 안 오나 보다. 피곤하겠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일단은 나는 원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일어나서 그냥 노가리 까는 게 그냥 텐션 낮추면 노가리 까는 게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네가 너만 노가리 내 그냥, 방송으로 켰을 때도 너 노가리 혼자 깠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봐. 30분 그냥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너 쉬다가 2시에 오라고 한 거야. 그게 피곤함이 비춰질 때 그게 첫날 둘째 날은 애들이 너가 해도 마지막 날은 그 같이 피곤해 뒤져야 그게 내가 너 옆에서 괜히 잔 줄 알아? 어제? 나도 마무리 유중의미는 거둬야 되는데 나도 네가, 좋았어. 그러니까 좋았는데 왜 마무리 또 마지막 토크를 네가 그렇게 하냐고. 아니지 같이 억지로라도 할 말이 없어도 같이 소통해야지. 나는 내가 네 여기 와서 비서도 아니고 나 같이 72시간 하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 쉬러 있으라면 내가 뭐가 되냐고. 아니지. 왜냐면 우리는 2시에 원래 기상을 하기로 했는데 30분이나 그러니까 너를 네가 편안하게 먼저 해줘야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욕보이게 하고 싶지 않고 너가 먼저 30분 나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건 아는데 먼저 소통하고 있으면 나도 일찍 준비해서 딱 타이밍 맞춰 왔잖아. 그럼 그때부터 같이 시작하면 되잖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굳이 자 그러면 섭외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거네. 그래. 너 네 입장에서는 나를 또 생각해줘가지고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노가리 까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 유종의 미래 72시간에 어떻게 그래, 아름답게 내자. 얘기했잖아. 근데 나는 내 입장은 2시에 시작인데 그래서 3일 연속이면은 이틀은 내가 이해하는데 3일 그 마지막 날까지 네가 그럴 줄은 몰랐지. 아 서운하다. 어쩌라고 서운한데. 아 진짜 서운하다. 눈물 아파. 눈물을 흘리든가. 아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 표정을 풀게요. 저는 약간 이게 담아두지 못해가지고 뭐 이게 하나의 소속된 같이 우시아시아하는 크루인데 이 병신은 지가 무슨 주인공병 걸려가지고 지가 아니면은 뭐 빠져있어라 그러고 항상 지가 알바했으면 야 다 나가있어봐 일단 내가 애들이랑 얘기 좀 해볼게 내가 이상해도 지가 하고 뭐 한두 번이지 그 이렇게 되면 이상해 보인다니까 2시에 기상인데 이 씨발려라!
내가 먼저 일어났다고. 그래, 네가 먼저 일어나 2시에 기사를 방장에 적었잖아. 그래. 어? 근데 2시에 기사 적으면 너 방송 이런 시간 맞춰 처음에? 너랑 나는 처음에? 2시 기상 적으면 비별지 때부터 내가 유동 사람들이 아 2시에 기상하는구나. 2시에 많이 들어와. 그래서 네 텐션 좀 어떻게 보면 좀 내 하라고. 텐션을 네가 어떻게 알아 개새끼야. 난 너를 배려해 주려고 그랬더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몰라 이 씨발년 모르니까 얘기하지. 개새들 할 것 어렵게 없나 보네. 대본 못 같이 짰네. 병신 같은 새끼. 아 나 이 새끼는 사회성 결핍이 나보다 심하네. 아 나 새끼. 실망했어 진짜. 나 진짜 어쩌라고 실망하면은. 아 나 진짜 실망했어 진짜로. 지 하나로 세상 다 돌아갈 줄 아나 본데. 어쩌라고. 아 어떻게 남의 이 내 속마음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족구야 랍스타한테 긴 말았는데 일단 노잼 스토리는 하지 말래. 아 그럼 씨발 버리든가 서운하면. 아 진짜 봐봐 또 버린다는 상황. 싫어라고 했네. 아 내가 진짜 이런 너한테 이런 존재야? 너가 지금 방송에 항상 탑을 찍으면서 네 마음 거기 인지하고 있는 게 이 너 주인공병이나 뭐 약간 네가 배려하는 게 약간 너무 과한 배려들이 좀 심해. 방송 켜주고 네 텐션 딱 해주는 거 아니, 잠시만. 아니, 다 근데, 고마운데 봐봐. 아, 너 약간 좀 챙기는 게 없어 약간. 아니 그 30분 내가 그 노가리 깐다는 게 내가 주인공병으로 30분 노가리 깐 거야? 30분이 아니잖아 너. 2시 오라 했잖아 씨발려라! 다지 보겠다 봐! 아니 내가 하나 딱 얘기할까? 네가 빠져 있으라면 내가 왜 빠져야 돼? 빠질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잠시 나가. 되냐고. 이렇게 했어? 야, 30분 쉬고 남았으니까 너 텐션 너무 지금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30분은 그 어차피 2시 이상인데 쉬다 말했잖아. 씨발 더라. 혼자나 더 얘기해? 조작 다해 씨발 게스트 너 소통하고 있을 때 내 게스트 뒤에서 섭외 다해 뭐 하고 있으면은 야 이어폰 좀 씨발 이어폰 하고 있어 잠깐 게스트 연락해 소통할 시간 없어 남순이 뭐하냐 텐션 좋은 씨발려나 어디까지 참 오늘 게스트가 없었잖아 오늘 말고 나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도 이해하다가 터진 거야 나는 뭐 게스트 섭외 안 했어? 나는 뭐 게스트 섭외 안 했어? 너만 한 게 아니라 나도 그래 같이 했잖아 이 씨발려 적당히 해야지 아 전 찐템 부려도 주먹 다짐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씨발 그냥 할 말은 하는 거예요. 병신 같은 새끼. 저가 이렇게 한다고 얘가 쫄지도 않고 저도 얘랑 주먹 따고 뭐 할 생각 없거든요. 근데 병신이 해도 너무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마무리 남았는데 씨발 지 위주로 꼭 가야 돼. 아니 그 30분 내가 노래 간다는 게 그 아 이거 못 고쳐. 아 못 고쳐. 고칠 생각도 없고 이럴 때마다 아, 그냥 너한테 이럴 아 나 너 고칠 생각 없어. 이럴 때마다 욕만 박을 거야. 병신 같은 년아. 개 또라이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병신 새끼. 아유. 아 저는 그냥 이 새끼 안 고칠 생각 없어요. 따라가는데 욕 박을 거야. 병신이야. 저 사적으로도 이래. 씨발새끼 나도 욕 박을게. 병신 같은 년아. 병신 또라이 같은 새끼. 병신 방송 지가 잘하면 씨발 잘한 건 알겠는데 병신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씨발 사람들 병신 같은 새끼. 야 너를 보면서 내가 거울 아 씨발 내가 옆에 좀 못한 BJ들한테 아 좀 생각이 나. 나도 씨발 너를 보면서 네 방송 고울치러 가대. 이 병신 같은 새끼 컨텐츠를 잘라주고 남순아. 이 새끼 좀 남순아 말자. 어? 와, 좋다. 괜찮다. 막상 들어가면 씨발 남순아. 이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야, 아 씨발 망했다. 이 씨발년이 꼭을 줘도 적당히 줘야지. 남순아 계속 욕해져 지시원하다. 계속 욕하고. 네가 막상 컨텐츠 믿어 달라며 씨발잖아. 믿어 줬잖아. 뭐 내가 그래서 나 끝난 다음에 남순아. 너 왜 이렇게 잤어? 내냈어? 다 그래 잠 끊었어 다 그랬어 했잖아 다 이해했는데 중간에 뇌조롱이 많이 만들었잖아 씨발년 다 이해했는데 내가 간동관이 씨발년이 그랬잖아 왜 나한테 그래 아우 나 씨발 이 새끼 간동관이 간첩 들어가서 야 순아 이게 맞냐? 너 씨발 방송 망했는데? 내가 이랬어? 간동관이 년이 그랬잖아 알고는 넌 너가 모르는 게 있어 나도 내가 모르는 게 있듯이 그 시청자들은 알아 아 나 답답해 씨발 답답해 담배 피자. 속이 시원하네 얘기하고 나니까 이 병신 같은 년이라. 아일로님 20대 이거 필 거야? 240시간 런치고 민심 날아간 거 철구가 72시간 통보. 그거를 알아서 그거를 알아요. 근데 이 씨발년 저 하나 말할까요? 72시간 이 새끼한테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이 지가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맞잖아. 내가 너한테 72시간 부탁했어? 부탁했어. 지가 와가지고 씨발 나 아니야, 병신 새끼 방송 족같이 하네 그러면 형님들 제가 72시간 같이 해주겠습니다 아니야, 이런 병신 주인공병 걸린 아니야 너 폭로했어 나 폭로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씨발 한 게 뭐야 나한테 카톡 와가지고 지랄 조치를 하고 자빠졌네 72시간 좀 같이 하자 아니 고마운 건 전 알아요 고마운 건 아는데 알았어 일단 물어봐 이 씨발년 일단 물어봐 사람은 어디 지구 끝까지 여는 거야 아 나 씨발년 진짜 이 미친 새끼나 일단 물어봐 뭐 담배 좋은 라이터 담배 물어. 근데 이 새끼 진짜 병신 같네. 저 일단 한 대
아, 난 너 똥꼬 빨고 싶은 생각이 진짜 없어.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아 존나 답답해. 그런 꼴급은 인성계 하이 철구 면상만 나와도 성태 유튜브 욕먹는데 너도 참 대단하다. 성태 좀 놔줘라. 네 능력 부족이다. 아, 자 내가 말할게. 파이? 알아서 하겠지 성태가. 그만해. 어? 알아서 하겠지. 내야. 어, 근데 성태 의견은 그건 들어봐야 돼. 근데 네가 어제 그 말한 꽁태 자신 있다는 게 바로 이거야? 어? 아닌데 나 이거 난 이거 찐텐인데? 진짜 나 진짜 찐텐인데 아닐 때는 찐텐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이게 찐텐이야. 나는 이게 찐텐이야. 아, 너무 열받는 거야. 꽁태 아니었어? 어, 아니었어. 난 꽁태였는데. 꽁태 아니었어. 근데 말하고 나면 풀려 나는. 어. 안 말하니까 어, 짜증이 나는 거지. 알지, 씨발려 나. 아, 근데 전 이해는 해요. 아, 이제 나 어제 진짜 거짓말 아니다. 뭐. 진짜 너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 네. 남동엽. 진짜. 야, 이거 다른 사람 불렀어요. 맞지? 아, 그것도 그래. 아, 씨발. 5시까지 하기로 하고 그거 알겠는데 방송 흐름상 여러분들 맥락이 좀 괜찮으면 좀 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목이 아프다고 씨발 찍찍대는데. 아, 나 존나 힘들다. 근데 씨발 거기서 내가 들었어, 진짜. 나는 조금 이제 철구 방송을 켜서 마주 유종의 의미를 잘 해 보고 싶은데. 알지. 갑자기? 아, 좀 채팅창 너무하네요. 씨발. 그만들 하세요. 그럼 우리는 아니, 진짜 씨발려나. 아니 근데 어제 나 진짜로 뒤집어 버렸다. 진짜 너무 힘들어. 뒤집어 버렸어. 어? 나는 너랑 방송할 때 단 한 번도 채팅에 씨발 씨발을 하질 못해. 개 같은 년아. 아, 어제 근데 진짜로 적당해. 내가 잘 끊었다. 왠지 알아? 아니, 사람들까지 안 한 건 좋았어. 잘 봐. 왠지 알아? 왜? 사람들이 아쉬웠어. 그래서 2편을 기다릴 거야. 인정? 난 그거까지 생각했지. 왜냐면 즐거울 때 끝내는 것보다 아쉬울 때. 아, 이거 남순이 더 보고 싶은. 나 철구 씨발년. 무슨 병신인가? 아, 씨발 나락 철구 인성 쓰레기. 이럴 때 딱 끝내야지. 네가 2편 할 때 어 그거 한다고 어 들어와야겠다. 난 너 말에 동의 못해. 난 진짜 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 한 시간 정도 했으면 딱 깔끔했어. 응? 그게 깔끔했어. 지가 아 너는 그거 몰라 너는. 그래서 2편 언제 제가 갈 거야? 너랑은 안 해요. 씨발년. 나 보게. 나 보게. 나 어제 진짜 집중이야. 나 어제 시청자 모드였어. 어 남동엽의 진행. 아 그것도 시청자 모드였어. 가끔 그래야 돼. 그거 하다가 경고 먹고 이제 날아가는 거 이제. 어 근데 아 근데 씨발 근데 미용이랑 걔 누구야? 소희가 존나 잘 받아주던데. 원래 여캠이 그렇게 말 안 하잖아, 맞지? 아니 그런 쪽으로 대화를 해야 돼. 공통점 방송 쪽으로 우리가 찾으려면은 얘네가 우리는 입국 닫을 수밖에 없어 너 앞에서. 다른 쪽으로. 약간 이렇게 가야 돼. 머한야상마마님 20개. 아, 나시. 예준이 후속작 나오려면 영화 한 편 만드는 시간 걸리잖아. 그치? 그게 무슨 말이야? 후속작? 영화? 후속작이 뭐야? 어? 어, 나 진짜 나 도대체 어제 너 그 하고 나서 미옥 지금 화났어? 미옥 먹었다고? 전방 안에서? 아니지? 아니지. 그럼 네가 입장 뭐 입장 바꾸면은 응. 약간 그거지. 뭐야? 아, 씨발 지들 좆대로 하네. 잠방하러 왔잖아. 난 네가 근데 너가 이 씨발년 좀 적당히가 없는 게 지가 미용사 존나 때려. 잠방 오지. 내가 미리 너 자, 말했잖아 위에서 안 될 거면 캔슬하던가. 아, 난 배려를 한 거지. 또 내가... 배려? 또 배려야? 진짜 씨발년 쳐도 이 새끼 쳐도 한다 합법이다 이 씨발. 내가 소리 딱 들어가니까 네가 팬이야 개새끼야 진짜. 공감이 이렇게 없어. 아, 진짜. 아 여러분 나 잡아. 그러니까 나는 방송 제정신이 돌아온 거지. 어? 근데 방송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아, 갑자기 아, 어제 술이 들어가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아, 나 한편으로 이게 과연 됐어. 한편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뭐. 너가 연지도 내 방송 본다 이 말했잖아. 어. 아 연지가 좀 볼까봐 걱정할까봐 이 생각을 했거든. 아니야, 너 그냥 팸이야. 이 씨발년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팸이야. 아니 그게 와,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맞나? 왜냐면 잠방 그 미호가 이제 딱 둘이서 우리는 자고 뭐 하는 게 괜히 미호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배려한 거지. 아 진짜로. 아니 좀 이상하잖아. 이거, 왜냐면 이거다. 내가 뭐, 확실 너 나 나나 방송 샤워 봤잖아. 나나는 진짜 큰맘 먹고 자기 이미지 다 내려놓고. 내가 뭐야 막 놀려가지고 옷 다 벗고 들어오라 했잖아. 그래 내가 배려한다고. 어. 아, 나 안 들어갈래. 이거랑 비슷해 약간. 그러니까 어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얼마나 그 반대로 자존심이 존나 상할 수도 있지. 아.
약간 아 기분이 뭐라 아니 자존심이 아닌데 이거는. 아니 근데 걔 나 안 좋아하잖아. 어? 걔 나 안 좋아하잖아. 누가? 미호. 또 지랄이네. 아니 나 그게 아니라 미호한테 물어봐 대놓고 미호야 너 나 좋아하는데. 아니 나 가지고 노는 거 같아 나. 나 그런 싫어. 아 니야 가지고 논다. 이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여러분 나 그런 거 싫어. 어? 니야 가지고 노네. 예? 니야 가지고 노네. 가지고 노는 거 같으니까 미호랑 방송한 거 다 내려 영상. 아니 그건 아니고 서로 아니고 서로하게 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괜히 역캠인데. 어. 아 그런 거지. 진민이 닉스무게. 네가 이상한 거야. 얼탱이 없겠냐? 네 저대로 가는데 키우 방송이니까 되지. 사회에선 바로 왕따야 왕따구려나. 아니 그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고요. 치타망 군인 20K.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페미 마인드 페미고 잡았다. 이 새끼 페미일까? 아니 그게 아니야. 다 봐봐. 이 새끼 사실상 페미. 아 진짜 오해하시네. 페미 총무일 수도 있어. 아 씨발 미워 불러. 맨날 페미 언급하면서 아, 잔망해. 까면서 이 새끼. 아 보여줄게. 아 페미 총무일 수도 돼? 있어 사실상. 아 배를 안 해도 돼? 어? 배를 안 해도 돼? 그럼 내 배를 안 하고 내 지금 잔망할게. 불러봐. 와. 진짜로. 정말. 아 진짜. 상황상 정말 딱. 떨어져 맞는다. 와, 뭐 방송 잘한다. 아니 그게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 와 나 만약에 진짜 아, 안 그래도 된다 그러면 아 진짜로. 아, 저는 아니 네가 야 내가 뭐 진짜 실장이냐? 이 새끼는 야 전화해봐. 아 예. 아니 야, 그게 아니야. 철거 오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라. 이 씨발. 아니 그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잖아. 네가 해봐. 누구? 알아서 해. 아니. 아 우리들서 끝내자. 성규나 민호 노란 던지기 주범 두리하고 있네. 성규 진짜 불쌍하다. 어. 아니 봐봐 사람 아니 그러니까 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침대만 잡으면 미워. 잠방을 때렸잖아. 어. 근데 내가 또 이제 어떻게 됐건 그냥 줄이서 자는데 잠만 이렇게 잠 이상하잖아. 그래서 난 주작각으로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쓱 하면서 핸드폰을 탁 끌어냈지. 그럼 이것까지 하면 괜히 또 이제 얘가 좀 괜히 좀 내가 이거 주작인데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을까. 나 이것까지 바라본 거지. 야, 그냥 진짜. 잠만 자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몰래 이렇게 다 가면서 장롱부터 그 위에 5년 전으로 너 멈췄구나. 5년 전. 그러니까 나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얘한테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하면서 아 그냥 잠만 자면 안 되겠다. 잠만 자면 좀 예? 신하인 후레님 20개. 마음도 없으면서 방송적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여자 마음 갖고. 아 이건 뭐 1타 2피인데. 아 씨발 아 나 페미 아닙니다. 아 진짜로. 아니 나 진짜 그것까지 생각했다니까. 나한테도 적용되는 말인데. 이거 난 할 때 하고 아 나 씨발. 아 근데 파랑신 임성빈 니 어제 좀 센스는 있더만. 아 쟤한테만 덮이고 아직도 적응, 적응됐네 담배야.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예. 아 저 부탁드릴게요. 쟤를 잿더리가 예. 있는데 쟤를 여기다 떨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이거 나 턴 게 아니라 지금 피다가 떨어진 거예요. 너가 지금 담배 여기서 진짜 함부로 폈어요. 너 왔다 가면 예. 너가 한번 자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보고 나면은 이 손을 둘 데가 없어요. 제또니까 제가 많이 무서워서. 아 그 일단 죄송하고 내가 예. 너무 내가 깔끔한 게 아니라 예, 아그레 닥치시고 예, 담배 보세요. 예, 예. 여기 있어요. 예. 아 신기하다. 아, 그럼 네가 좀 나 한번 불러주면 안 돼? 미호 잠방 컨텐츠로 잠방 한번 불러주면 안 될까? 아니 그 한번 불러줘. 아니 너랑은 딱 할 게 나 생각났어요. 우리가 비글즈가 잘 돌아가려면은 저도 이제 머리가 안 아플려면은 그냥 먹토슈나 합시다. 아니 저 그냥 아니 한번 쳐먹어볼게. 미호가 가까우니까 내가 한번 불러주면 나 저 올게. 아 비키. 나 일단 다음 주에 나 점심 방송 뭐 초대는 방송만 하는. 아니야 넌 안 어울려. 내가 보니까 이거 한 3일 해봤는데. 아니야 나 제대로 살려볼게. 제가 계속 억지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솔직히 게스트 많이 불렀잖아요. 많이 불렀는데 그 중간에 스토리 엮인 사람이 미호가 있고 얘가 많이 미호무새를 해가지고 제가 많이 생각해서 미호를 계속 몇 번 불러봤는데 얘는 그 방송하고 안 어울려요. 못해요 못해. 그거 못해요. 아 근데 그건 못해. 너 그 방 너 그렇게는 못하더라. 그냥 아니 근데 안 해봐서 너가 한 사람과 오래 지내서 이걸 네가 모르는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우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 좀 말해. 어떻게 해야지 각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달달하다 그러잖아. 그 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원래 딱 정리해줘? 제가 솔직히 네가 우결을 많이 했잖아. 원래 근데 어떻게 몰입시켜야 돼? 우결은 진짜 서로 찐이 들어가잖아? 그럼 망해. 아 찐을 빼야 돼? 찐이 들어가면 망해. 방송이.
그러니까 반 설렘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약간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상황을 맞출 수는 있는데 찐으로 가면은 처음엔 괜찮다가 망해 점점 그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 연기를 하라 이거잖아. 어 근데 거의 찐을 완전히 방송이 들어가면은 연기 반 찐 반 이 정도지. 그러니까 여자를 약간 배려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여자를 좀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여자를 막 다뤄야 되나? 아니 다루는 게 아니라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남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가 난 모르겠네. 약간 네 하는 방식을 나 못 봐가지고. 아니 그러면 관습도 봐봐. 일을 하지 마요. 관습도 봐봐. 찐으로 가서 시작도 안 됐잖아. 아니 자꾸 나보고 배려하지 말래. 아 씨발 배려하지 말고 뭐 씨발 뭐 패드립 박을까? 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진짜 나 모르겠어. 아니 배려는 해도 되거든. 근데 하루에 한 30번은 찾으면서 배려를 하니까 욕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에서 뭐 미호가 왔을 때 네가 배려를 해주면은 스윗이 되는데 이건 한 무조건 와야 되는 것처럼 하고 근데 미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수많은 여캔들을 만날 거잖아. 우결을 다른 상대랑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호가 아니라 나 미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결에 대해서 말한 거지. 미호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말고. 근데 동일시에 누구나 그건 지민이님 20개. 그럼 서윤이란 나라 어느 정도 그렇게? 감정이 있어야 우결도 시작되는 거지. 다시 그 뭐 우결각으로 실장한테 여캠 공급 매주 한 번씩 받자. 서윤이는 되겠니? 아니 왜? 아 서윤이랑은 좀 달달하지 않나? 서윤이랑 뭐 했어 뒤에서? 아니 아니라. 그게 자꾸 서윤이니까 사람 친구 아니야? 둘이? 사람들이 자꾸 서윤이랑 옆에 있을 때 아 새 엄마로 서윤이가 제일 웃기다. 이건 달달하게 본 거 아니야? 그거는 하도 네가 서윤이만 부르니까 그냥 애들이 맞장구 쳐주는 거지. 아 그래? 그치? 그건 있잖아. 그거는 그 맞장구 쳐주는 거지 그냥.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진짜로. 응? 너무 어렵다 우열이. 내가 지금 예? 딱 그 시점이에요. 너가 어떤 시점이냐면 네. 이제 FA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너가 보상 심리가 존나 세진 거야. 이 정도 나는 우물에 하나 갇혔으니까 드넓은 세상 초원에 나와서 너가 이 여자 저 여자 이제 다 지금 계속 보는 중이야 지금. 얘한테도 끌리고 쟤한테도 끌리고 근데 여기서 너가 혼돈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가 존나 아프고 나는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느낌? 내가 진짜 네가 호날두야? 남순 민정 영상 봐라. 달달의 표본이다. 내가 진짜 옛날에 재밌게 봤다 보니까 사랑한 전쟁 알아? 그 노구 선생님 알아? 너 이제 난구야. 아 진짜로 이게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 아니 너 이제 난구해. 아니야 근데 너는 지금 한 여자에 갇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너는 그냥 네 그냥 지금 막 그 네 발전기잖아. 발전기대로 해. 그게 맞는 것 같아. 너 소리 베베 보면 좋지? 아니? 안 좋아? 서윤이 그냥 친구야. 서윤이 보면 좋지? 아 친구야 서윤이야. 나랑 맨날 진짜 이틀 한 번씩 통화해. 어? 미호 보면 좋아? 좋지. 아니 씨발 그럼 넌 안 좋냐? 누구? 미호? 그러니까 미호 여자로 그래. 아 여자로 그 성함? 여자인데 여성적으로 이렇게 어필은 안 돼. 그래? 아니 미호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미호가랑 나랑 네가 미호 문제 안 하고 내가 소개팅에서 미호랑 이렇게 했으면 미호 뭐 약간 성격이나 방송에서 약간 그 어느 정도 적절한 찐텐도 부리고 이런 게 내가 찐텐 부려도 화 안 내거든. 그럼 내가 미호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 아 난 미호랑 케미가 잘 맞더라고. 내가 백날 첫날 지랄 연병을 해도 화 안 내. 아 진짜. 그냥 방송 쪽으로 너는 여자를 생각하는 아니 그 정도로 매력이 있어. 여자는 진심이었는데 아니 미호가 근데 그 정도 매력 있다는 뜻이야. 매력 있던데? 지금 뭐 시그널 보내는 거야 미호한테? 아 X같다 씨발년. 너 다시 나가. 이 씨발년이 아 근데 제가 하나 말할게. 내 아, 집이야. 너무 역겹다 너. 내 집이야. 아 이거 아무튼 아 진짜 너무 내가 찝었잖아. 근데 어쩌라고. 내가 찝었는데 네가 다시 여기서 갑자기 나 미호 너 아니었으면 미호 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미호랑 나는 뭐가 돼? 사겨? 어? 미호랑 사귀어? 사귀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내가 지금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가 뭐 없었으면 그만큼 괜찮은 여자다 이거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소희는 뭐야? 뭐 들러리야? 뭐? 소희는 소희? 가족 노는 이형이야? 거의 투명 인간이야 솔직히. 아니 나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거기다 쌀이 새끼 진짜 나쁜 남자. 특히 아니 야 지금 만약에 소희가 보고 있어 너 바로 울어 소희가 어? 아 지도 인정할 거야. 아니 그래도 두 명 인간이 나 걔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 한 세 번 만났는데. 두 명이. 아니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 진짜 말이 좀 심하다. 별로 아는 게 없어. 어? 되게 존나 웃긴 새끼. 그러니까 이거 예 그런 거 있지. 너가 생각할 때 잘생긴 노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야 너 지금 존나 재밌어. 아니 나 오늘 깨달았어. 딱 얘기할게. 소위 신입이잖아. 이쁜 노잼이야. 살릴 수가 없다. 이쁜 노잼. 이건 내 영역을 안 내 영역이 아니야.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어느 정도 방송각으로 좀 약간 방송으로 어차피 좀 보여줄 거면 흥하려면 미호가 보조시켜야. 나 이 새끼 이 새끼란 남자 됐는지 알겠다. 너는 내가 볼 때는 일단 얘랑 사귀는 여자들은 무조건 일단 방송을 흥해야 돼. 서로 아니, 맞지 그게 맞잖아. 흥해야지 출연시킬 거면 말고 흥해야지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 끌림이 더 크지. 아 그건 맞지. 그럼 미호겠네. 아니 족같네 진짜. 이 또라이인가? 그만큼 괜찮은 여자들 네가 잘 모르고 있다 이 소리고 나는 미호를 그 이성적으로 이미 벗어났어. 얘 개또라이네 진짜. 그럼 셀리랑 사귀었다는 거야? 아 알잖아 사건. 셀리는 네 그 우결에서 또 다른 최고의 케미야. 사랑신님 자 유소나랑 원투 그 양대 산맥이야 진짜. 양대 산맥. 셀리가 진짜 그걸 잘해 조절을. 알아 방 잘해. 하다가. 맞아. 병신 이런 거 왔다 갔다 완급 조절 존나 잘해. 내가 아무리 찐템 부려도 절대 화 안 내고. 완전 잘 받아주지 진짜. 근데 그게 미호야 약간. 나는 진짜 나는 너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외질이야. 외질? 진짜, 외질 잘해 방송. 맞잖아. 외질 잘해. 외질. 네가 항상 욕받이 만들어서 그러지. 난 욕받이를 외질을 만든 적이 없어 진짜. 아니지. 이거는 외질도 오해하고 있고. 난 너랑 72시간 하니까 외질 마음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내가 널 욕받이로 만들었다? 아니 욕받이가 아니야. 아 저 김은 족간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아 너 공감대 형성이 조금 많이 부족해. 나보다 진짜 부족해. 내가 지금 비정상이다? 아니야 너 같은 사람. 내가 비정상이다. 내가 쓰레기다. 나 배려가 1도 없고 난 진짜 인간 폐기물이다. 나 알겠어. 잘 알았어. 알았어.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아 나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정상이네.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 나도 근데 진짜 이거 모르는데. 와 대단하다. 근데 BJ도 웬만하면 존나 극단적. 나도 네 그 최근에 막 밥 줘 밥 줘. 내가 나도 최근에 너 그 뭐야 전자기지 컨텐츠 있는데 이제 욕 먹으려고 방제 이렇게 바꿨잖아. 이걸 보면서 와 이 새끼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네가 나한테 또 쓰레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격이 왔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보면서 와 이 새끼 진짜 병신인가? 이 새끼 진짜 완전 걔 병신 쓰레기 새끼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훅치고 나보고 쓰레기라 그러니까 나 진짜 나 너무 크나큰 충격이야. 나도 우리 72시간 하려고 모였잖아. 첫 방송 시간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있어요 이거 보고 어차피 할 건데 아 또라이 새끼네. 똑같이 병신 생각했어요 뭐 진짜. 근데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밥 먹읍시다. 담배 막 끊으시면 안 돼요? 잠시만. 너 진짜 근데 이거 습관성이다. 담배를 좀 독한 걸로 바꿔봐. 밥 먹자 이제 왔으니까. 왜냐면 이게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식구는 계속 걸려 있어서 그런 거 같아. 너가 지코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지코네 진짜. 아니야 진짜 막 담배 안 돼. 아니 피야 아니 먹자. 한참도 안 피게. 이게 습관이야 담배. 먹자. 아이고. 드디어 와. 밥다운 밥을 먹네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그 뭐야? 야. 아이 아랜다. 그 뭐야 동생아 그 뭐지? 얘랑은 밥 먹을 때 언제든 만나 따로 지켜줘. 각자 똑같은 정량으로 배식을 똑같이 해야 돼. 이 새끼야. 김치찌개 하나 딱 두잖아? 그 못 먹어. 그러니까 배식을 적당히 똑바로 해야 돼. 그거 가지고도 밥 가지고 기분 상할 그러니까 수도 있어. 이 말은 내가 인간 코로나다. 같이 너? 아니야. 아 이 새끼도 말을 심하게 안 해. 밥상 예절 머리가 없어. 너 연보성이야. 야 이걸로 앉아. 좀 낫다.
완전 연보성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트러블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해서 없애는 방법을 찾으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야, 나 진짜 오늘 진짜 남순이랑 방송 마지막 날 딱 이때 방송을 배우고 간다. 왜? 어? 왜? 아, 야, 진짜 나 깨달은 게 커. 깨달은 게 커. 아, 진짜 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 육수 없나? 아, 있네. 육수 있다 이거. 그래서 그 남동엽의 그 이색독 언제? 아니야, 뭐 언제 할 거야?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 지금 부활했어. 언제 할 거야? 아니 너 못해. 아, 나 몰라. 다른 사람이 해봐야지.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 나 그 동방사수하게. 이색독 그 그런 거는 세아랑 존나 잘 맞긴 하는데. 나 어제 난 진짜 어제 너무 재밌게 청취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니 미호에 대해서 알아서 좋은 거 아니고? 어? 미호에 대해서 알아서 좋은 거 아니 미호 아니라니까. 아니 왜 자꾸 미호. 아 네가 미호 무세 안 해. 나 미호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너, 왜 너, 자꾸 미호를 꺼내. 자꾸 생각나게. 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 계속 세뇌돼가지고. 난 미호 얘기 한 것도 아닌데. 봐봐 맞죠 여러분. 난 미호 무세 안 했어. 어? 아, 알았어. 아니 네가 그럼 네가 말해봐. 뭐? 네가 봤을 때 미호는 나란 남자에 관심이 있어? 없잖아. 네가 솔직히 네가 남자니까 옆에서 봤잖아. 네가 딱 봤을 때 어때? 내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제부로 너를 마음에서 손절하지 않았을까? 어제부로. 나도 손절했어. 어? 나도 손절했어. 아니 내 말을 내가 미호 대신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했을 뿐인데 너가 내가 미호야? 응? 미호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삐지지 말라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만약에 어제 내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만약에 진짜 아 얘 딱 너 아 봐봐 내 말 이따 들어봐. 내가 어제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탁 죽어 텐션이 완전 죽어가지고 내가 그냥 보냈잖아. 그래가 만약 이게 하나 따? 아 그럼 내 여자 아니야. 뭔 줄 알아? 나 이렇게 배려 못하는 여자 싫어. 아 진짜로. 아 난 원래 내 성격이 이게 나 잘 삐지고 어떻게 보면 내 그 감정 기복이 존나 심해. 아, 나 애들이 시청자들 남방이들 안쓰럽다 그럴 때 있거든. 응. 내가 너를 보니까 좀 안쓰럽다. 왜? 이 새끼 돌아야. 아니 페미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페미라는 단어를 제 옆에 붙이지 마세요. 역겨우니까요. 이게 아니라 왜냐면 진짜로 만약에 혹시나 사귀잖아. 일주일만 헤어져. 내가 볼 때는 인정. 성격이 안 맞는 거야. 인정. 맞잖아. 나는 그냥 정신이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어. 왜? 아, 오빠 이러네? 어 그래? 이해할게? 약간 이런 여자 방장이 있잖아. 만나 그러면 에? 방장이 만나라고 걔는 얼굴이 고릴라서 농담이고 라이야 오빠랑 조만간 술 한잔 하자 어? 라이야 어? 알겠지? 응? 아 잘 먹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왜 지금 좀 그만 좀 언급해라. 봐봐, 내가 왜 지금 무슨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먼저 꺼내네 자꾸. 어? 족쇄지. 나는 여, 예? 족쇄지. 누가 족쇄? 내가? 너 어. 외지로 족쇄가 아니라? 아니요, 서로 족쇄지. 어쩔 수 있어. 아 나는 외지로 언급한 적 없는데 여러분 자꾸 젠장이 외지로 언급하니까 자꾸 외지 하게 되고 그러잖아. 응? 나한테 가분한 여자였어, 맞지? 어, 외지리. 가분한 여자였어요. 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끼리끼리 만난 것 같고. 근데 누가 가부나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네 말은 끼리끼리 만났다는 게 2차 피해를 막았다? 서로 우리 둘이 결혼해서 그 남자와 여자의 2차 피해를 막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난 몰라서 나 누구 잘잘못도 없다고 생각을 해. 뭐 그런 거 서로 뭐 맞추려다가 포기한 거지 뭐. 자꾸 뭐 여러분들 외지를 언급하지 마라. 아니 외지 서로 그냥 언급하면 지내지. 왜? 불편해? 왜? 우리는 아무 관계 그 나쁜 관계 아닌데 왜 자꾸? 아, 여러분들 뭐 진짜 친일장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안 할게. 근데 우리 둘이는 그런 그 언급해서 막 김답 그런 거 일도 없어. 우리가 뭐 내가 까는 것도 아니잖아 외지를. 와 맛있다. 아까 뭐 말하고 싶은 거 까먹어가지고. 뭐? 까먹었어. 이따 말해. 우리 마무리 이거 뭐야? 밥 먹고 나머지 한 시간 뭐 합니까?
네? 나머지 안 지나? 나머지 안 지나는 우리 진심을 다해서 진실 OX 하자. 딱 30분 남았을 때 서로 이제 뭐 어찌됐건 뭐 70년 동안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획된 것들 막 이런 게 생각나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잖아. 마지막 전자계집 OX 가자. 인정? 딱 30분 남았을 때 깔끔하게 배그? 배그는 여러분 배그 하면 여러분들 10시에 끝나요. 배그 300kg 하라는 새끼 나와. 아니 그거 하면 72시간 또 해야 돼. 좋은데? 우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우리 월마다 72시간 하기로 했잖아. 나 보라에 하도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생각도 해. 뭐요? 어떤 진짜 큰 손이 몇십만 개 준 다음에 너 씨발 형태 노방 좀 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 와 그런 사람 있어야 되는데 진짜로. 성질도 방조. 성질도 방조 좋지. 예전에 그 성태가 그 몇킬로 방조 했었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배급인들 중에 만킬로 방조도 봤었는데. 막상 존나 힘들 것 같아. 야 까다용님이 너 열을 그 너도 그 열을 단다는데? 아 진짜? 어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제대로 봤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까랑 와 까랑님 20만 개 쏘셨네. 세븐 형님이 그 범프리카 회장님이 어제 만 개 쏘시고 7만 개 더 추적하신 거야? 잘 때. 와 감사합니다. 까랑님 일이 있어요. 프리맨 민스무게. 나네이 같은 놈들이 좋냐? 내가 이상한가? 아니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네. 정상입니다. 예. 네. 목이 나았네 금방. 응? 목이 자면 났네. 응. 그러니까 시간 방송하면 한 달 이래. 아 맞아. 응. 형제가 연락 왔어. 왜? 형제가? 응 형. 왜? 형 나 빌고 이제 나갈게. 수고했어. 제하지마. 진짜야? 72시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안 되겠다. 다음 제주도 가자. 신하인 뉴욕인 민스무게. 끝내기 전에 형태한테 방송. 너 근데 제주도 가기 싫어? 아니 난 가. 가면 좋지. 어? 그때 미호소이? 아니 왜 아니 수집방 우리 둘이서 갈 거야? 아 뭔가 쌍따위로 가야지. 아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쌍따위로 가야지. 아 이제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럼 뭐 아 우리 둘이 가자. 방송은 1도 없네. 아니 그럼 누구랑 가? 철남은 소유태 한 번 더 하자. 아 이 새끼 또라이 끝내 인정. 나 아,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 다른 짝 오케이. 어 철남은 소유태 오케이. 알아서 해. 민스무게 진짜 좀 놔줘라. 성태 니네 때문에 고통만 받는다. 니네라뇨. 아 니네라뇨 이 새끼 때문이야. 야 야 너 진짜 전화해볼래? 누가 너 족같은가? 밥 먹고 전화해봐 성태한테. 내가 만약 성태가 나도 족같다 하잖아? 그럼 나 뛰어내릴게. 아, 나 진짜 나 그냥 죽을게. 나 죽을게. 아니, 난 죽을게. 아 유튜브 삭제할게. 아나 유튜브 삭제. 아 전화해봐. 밥 먹고 전화해봐. 진짜 누가 더 싫은지. 아니 그러니까 굳이 한 명을 꼽자. 누가 더 싫은지. 형 해봐. 나나 아이고 나 성태 카톡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들 나 진짜로 뭐야 까 깔 순 없고 왜냐 개인적인 톡도 있기 때문에 진짜 하트 붙이는 사이에요. 나 하트 붙여. 너 하트 와? 어? 난 보내지 말라고 쌍욕하는데 그냥 나한테 늘 하트 와. 형님 식사나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트. 형님 주무세요 하트. 형님 방송 켰네 오늘도 고생하세요 하트. 내가 날 잘 모르네. 성태도 나랑 관계를. 아마존 방눈물님 20개. 족구야 성남이 아리샤 방송 몇 시에 하냐? 뭔 방송 하는데? 난 몰라 씨발. 그래서 그 포스터에 벌써 떡볶이 먹고 가려 하면서 그 김부선님 알지 예전에. 알아서 해.
그거 하면서 상남 옆에 있던데 방송 주범이랑 소교남이는 두 시간 도진 놈 둘 다 도찐개찐이다. 와 근데 아리샤도 이제 진짜 애도 진짜 나 가지고 놀았네 맞지? 그때는 그때는 그 애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이 재밌었는데 오늘은 또 너무 예측해 포스터 날려버렸다며 어떻게 살릴지 궁금하다. 존나 부담스럽겠다 진짜. 참배인 20회 노방종하던 상호 민규 다 포기했으니 참고해 줬구야. 왜 서윤이 왔어? 아 서윤아 그 나 강남이니까 저 뜨거운 물 좀 데피고 있어봐. 내가 샤워 좀 하러 갈게 너 집에. 너 방청도 같이 있어? 서윤아 사겨? 나 지금 그 안 신었으니까 너 집에 샤워 좀 하러 갈게. 아 박정 있어? 아이씨 같이 살아? 아 사귀기로 했어? 아니야 쟤 진짜 내가 솔직히 말하면 폭로할게. 솔직히 박재한테 관심 없어. 응? 나한테 말했어 관심 없대.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은 거래. 근데 너 그거 아니야? 너한테 관심 없다는 걸 착각한 거야? 아니야 안돼 나 폭로할게. 박재 관심 없대. 아 진짜야. 아 나 폭로했다. 성조하지 마. 야. 왜? 이게 좋다. 뭐? 그 점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주니까 이제 왕따 프레임이 없어진다. 진짜? 너? 내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누구누구에 언급 안 하니까 이 새끼 진짜 왕따구나.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미호무새 뭐 서윤이 얘기 뭐 소리베비 얘기 감동한 걸 듣기딱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왕따 프레임이 벗어지네 이게. 아니, 왕따 맞아. 어? 인싸 같네 뭔가. 왕따 맞아. 어? 아니 나 왕따 아니야. 우리 맞지. 우리 진짜 포스트 올렸는데 진짜 섭외가 안 와서 뒷섭외 존나 해가지고. 야 모든 빚에 다 섭외 안 와. 알잖아 포스터팀 안 하고 섭외를 안 한 거야 우리가. 어? 안 한 거잖아 솔직히. 우리는 뭐 솔직히 신입들이 좋으니까 그 섭외를 안 한 거지. 왕따 맞아. 왜.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래. 어제 근데 투지 왔잖아. 어? 나 투지랑 친해졌어. 투지 뒷섭외했어. 어? 뒷섭외했어. 아니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주디야 오빠 같은 또 인천 출신이더만 얘들아. 걔 거기 구월동 나는 용현동. 주디랑 에 컨셉 같이 할게요. 아 뭐 비교는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 그 컨텐츠 자체가 좀 왜, 약간 오기가 좀 약간 애매한 컨텐츠였어요. 역행들 생각할 때도 소개팅에 나 때문에 안 왔다는 거야? 아니 소개팅에 솔직히 누가 좀 잔뼈 굵은 역행이 누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 저희가 그 컨텐츠 자체가 그래 뭐 좀 섭외가 좀 빡세긴 해요. 그래 진짜 힘든 사람만 나온 곳이야. 어? 진짜로 이제 아 여기라도 안 나가면 난 죽겠다. 응? 인생 망하겠다 하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예? 그렇다고 미호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 어 내가 나간다고? 어딜 나가? 손이가 소개팅에? 내 소개팅? 꺼져 이 씨발 드러분 년아. 나 그만 좀 진짜 꺼려. 비글즈 나 할래? 아 니 자리 없어. 어 아 자리 없어. 응 자리 없어. 아 비글즈 넣어달라고? 비글즈 말고 주방이모. 어 우리가 막 이제 배고플 때 그 안 시켜 먹고 네가 그럼 음식을 차려줘. 주방이모 가자. 어때 서윤아? 괜찮아? 근데 너 나한테 그랬잖아. 뭐? 야 서윤이 비글즈 넣는 거 어때 이랬잖아. 아 근데 손이 괜찮아. 근데 야 상마 상황... 아 맞다. 야 잠시만 상마이 들어와봐. 오히려 뒤에서 그렇게 아니 내가 손이 갔다 온 거야. 왜 나 내 비글즈 같이 하자고 했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야 내가 손이 연락하라 했잖아. 근데 네가 손이한테 연락해놨다며. 제가요? 너 씨 너 또 내가 서윤이 비글즈 그 하니까 네가 일정 바라고 내가 연락해봐라 했잖아. 서윤이가 안 왔어. 아니야 얘는 못 들었대. 못 내가 들었대? 얘한테 말했잖아 정확히. 아, 저한테 하라고 안 했어요. 너 뒤질래 진짜로. 내가 서윤이한테 내가 따로 연락해가지고 일정 그거 바라야 된다.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연락 왔어. 네가 했잖아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아, 저 아니 연락 왔다고 보여준. 근데 이거는 내가 딱 중간에서 봤을 때 너 쪽에 좀 신임이 가긴 가는데. 아니 근데 들은 사람 있을 걸? 나 소윤이 근데 알아봐라 했잖아. 너 나한테도 얘기해놨어. 그래. 근데 네가 전달했는지 모르겠어. 아, 얘한테 말했다니까. 그래서 네가 소윤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일단은. 근데 서윤이가 그래? 못 들었어 그냥? 아 제가 그때 맞죠. 그때 방송 중이셔서 재형님이랑? 그, 아 맞아. 어 그래! 내가 그래서 말해라고 했잖아 너한테. 아, 나 끝나. 나 동생한테 내가 들었는데 방송 중이어가지고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어. 취할 수가 없었대 상황이. 다 들어가고 카톡은 남겨놨어야지. 근데 전달하라고 전... 내가 소윤이 비거지 넣자고 했지. 그래서 연락하라 했지 내가 너한테. 카톡을 남겼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센스 없냐 상마마? 그럼 네가 하루 종일 뭐 방송 보고 있을 거야? 날짜까지? 전 형님 하신 줄 알았어. 하신 줄 알았죠. 내가 너한테 솔직히 그거 내가 말했잖아. 그럼 네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다며. 박재혁이랑 그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아니 기본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으면 카톡을 보내놨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누워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 형님이 카톡 보냈다고 그때 말씀만 하셨어요. 그때. 뭔 카톡? 나 이영민한테 막 이런 사람들한테 카톡 보냈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연락을 했다고. 나도 이 말도 약간 이 말도 약간 너 말도 스님은 가. 그러니까 네가 그니까 봐봐. 형이 애선임 너 싸워줘. 거기서 좀 막 좋아봐. 소범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유도리 있게 일하자. 어? 유도리 있게.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거 안 해도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소주를 사오라 했어. 네. 그럼 편의점에 앞에 소주가 없어. 그래서 넌 지금 어떤 경우 나면 어 형님 저 앞에 편의점에 소주가 없는데요? 예, 네, 소주가 없대.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옆에 편의점을 찾아보고 유도리 있게. 아 씨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넌 유도리가 1도 없었다니까? 밥 먹자. 나랑 맞자까자. 그 70일이나 잘해놓고 그거 씨발 그 그만두면 마지막 한 시간 남겨놓고. 아니 이거 유도리가 없잖아. 없을 때는 까야지. 기분 나빠? 네, 아니 그거 안 나. 아 너 잠시 표정 왜 그래 뜨거워? 아니 안 뜨거워. 너 요즘 뭐 민심 좋으니까 어깨 뽕 있어? 아 민심 안 좋아요. 엄마. 네. 잘하자. 네. 철복해는 상만 민수무게. 나 서윤이 너가 넣자고 했었어. 엄마 3번 참지 마라. 넣는 거 어때? 이랬어. 어? 피글즈 같이 하는 거 어때요? 갑질이 한다. 야 네가 말해줘. 어? 나 뭐 갑질이 한다. 와. 갑질은 아니지. 갑질은 아니야. 와, 아, 나 억울해서 나 진짜. 갑질은 아니죠, 여러분들. 뭐 진짜 뭐 아무 월급도 안 주고 진짜 노예처럼 부르는 갑질인데 갑과 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여기는 회사야. 회사지요, 회사. 회사인데 내가 사장이야. 일을 유도리 있게 안 해. 그럼 내가 한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럼 뭐 진짜 진짜 막 박수. 아, 잘했어요, 장마님. 어, 잘했어, 장마님. 수고했어. 이렇게 박수 맞춰줘야 돼. 장마님이 족 같으면 얘 대가리 때리고 가는 게 가면 되고 그냥 참잖아요. 상만에 받아주자. 아 정말 아, 나 진짜 근데 그거 알지? 이렇게 채팅 치는 새끼들이 더 뒤가 더러워. 나 진짜 친구들한테 욕짓거리하고 뒷담화 까고 맞지? 팬이냐? 예? 갑자기 왜 시청자들 아, 이 새끼랑 있으니까 아니, 정상인이 되네. 아니 씨발 팬이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채팅 치는 애들 나보다 더 뒤가 더럽다 그런 거지. 저 새끼들 그러니까 맞잖아 얘들아. 아닌가요? 열견 민수무게 갑질이라는데 애들은 사회생활 안 해봤냐? 그러니까 대세에서 그만하자.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악역 맡을게. 항상 악당이 멋진 법이야. 아, 나 악당 맡을게. 오케이? 알았어. 니들은 착한 짓만 해. 나 나쁜 짓만 할게. 됐죠? 여러분들 끝. 그만하세요. 꽃이 지고 나서야 꽃이 소중한지 안다며. 아니 같은 말에도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애구유. 그래서 너 그거 하냐 매니저랑? 뭐? 그 뭐야 하루에 뭐 했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얼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달을 정산할 때 기억으로 월급 측정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 씨발 내가 그때 얘기했지 증거 있어? 녹음해놨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날 체크를 시키는데 나는 약간. 뭐 어떤 걸 측정한대? 그러니까 막 기억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둘이 얘기하면 칼로 물베기잖아.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방금은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야. 뭘 싸웠다 그래. 방금은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폭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상마야 나랑 싸운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폭행이니까 야, 그런 식으로 비유하지 마세요. 야, 아시겠나요? 난 내 애들도 잘 안 들긴 하는데 네. 난 내가 얘기하는 거 항상 그 핸드폰 들고 카톡에 입력해. 직장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배그만 하다가 500달이 찍고 날아간다. 족구야 당근도 좀 져라. 야 저 새끼 나가 너 팸이냐? 증민아 그만해. 민수무게. 그만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억력이 좋아도 까먹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세 가지를 하다 보면은 핸드폰 들고 있으라 그래요. 아, 나 진짜 정신병 한번 보자. 여러분들, 나도 요즘 내가 의심스러워. 내가 지금 정상인인지. 나 진짜 가볼게. 한번. 나 진짜 내일 나 공항이랑 또 받으러 가야 되니까 나 어차피 진짜 승나 받으러 가거든요. 내일 내일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진료 받아보겠습니다. 인정? 정신 씨. 아니 이 새끼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진짜 이 새끼 뭐 지가 뭐 너 뭐야? 내 이름 말고 님. 아 너가 뭔데 씨발 날 가르키려고 그래. 아니 그게 같이 밥 먹는데 약간 그 뭐지 뭐였던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지금 가르키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가르치고 있어 나를. 어? 어? 너 지금 알려준 거지. 알려준 거였어? 알려준 거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몰랐겠냐?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배움을 줘? 넣기 싫다잖아. 그러니까 뭔데? 비둘기 빠질게 그냥. 아 봐봐 이 새끼 너무 극단적이야. 너보다 못한 새끼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너무 극단적이야 선택이. 네가 그래. 아니야. 아니 비둘기 빼줘. 아, 너 지금 나 나가고 싶다니까. 아니 봐봐 너무 빼달라고. 아 꺼져 씨 빨려 나. 아 진짜 빨 나 저 애플 진짜 나갑니다 진짜로. 공신 새끼가 진짜. 아 나가. 어 네가 나가. 내 집이야 나가.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난 너 초딩이 있는데? 아니 네가 그래. 와 씨발 진짜 초딩인가? 어이가 없네. 아 왜 그러냐 나이가 좀 빼라. DJ 소유 임수무게. 아 남공주 샤발지가 중요한 사람인 척 비글즈 똥 다 받으면서 난 밥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태연아. 정신 족박 같은 년아. 너는 왜 저랬냐 저거? 소유야 그만해. 내가 똥을 받고 야.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니까 보라똥이 오는 거지. 있는 말 지어내지 마. 그만해. 새끼가 이씨. 전현도 나를 무시하네. 있는 말 지어내지 마. 아 진짜 짜증나. 아니야 그만해. 아 정말. 아니야 아니야 어어. 그만해 그만해. 입에 비 제이 솔립은 누군데 우성계를 썼냐. 그만해. 야 안, 나 막말하자. 제이 솔립 인수목에 나도 똥 받고 싶어서 그래. 너 홍콩 남순님 20개. 재혁씨랑 나 너 철구 없으면 재혁씨를 세울 거야. 저 안 세워요. 너 재혁씨랑 잘 좀 해봐. 그럼 잘 터지면은 또 부르지. 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할까? 난 소윤이랑 니랑 이게 존나 그림이 웃겨. 아니 존나 웃겨. 근데 아 여러분 뭐냐면 빡대가리야 빡대가 아 빡대가리든가 빡대가리 놈의 만남. 와 근데 아 저 웃기다니까. 근데 케미가 진짜. 저 나 세상에서 저렇게 세상 착하고 돌대가리는 건 처음 봤어. 진짜 쟤는 뇌가 없어. 착하지 않냐? 맞지? 착한 건 존나 착한데 뇌가 없어서 존나 정떨어. 아니 근데 여자한테 뇌가 없다니요. 아니 팬미 아니 막 팬미 아 갑자기 왜 이러고 팬미를 불먹거리. 아니 이제 그냥 박물관으로 팬미 이러네. 아 너 그래 보여 약간. 아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뇌가 없다니요. 아 저 뇌가 없어.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뇌 없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미안해. 진짜. 형아 자꾸 건들지 마. 어? 건들지 마 임마. 나 원래 별로 다 우리 까는 거 안 좋아해. 그래. 눈 가지 마. 크림의 민수무게. 남순 서윤이 뽀뽀할 때 부르르 떨대가 좋았는데. 아 서윤이랑 남순이 이거 핫밥 먹고 싶다. 많이 했어. 최근에도. 근데 이제 그 뭐야 3, 4개월 더 지났잖아. 최근에 마지막 한지. 근데 아니, 너 마지막 그거 아니야? 너 서윤이 집에 가서 비키니 한 날? 그거 아니야? 아니 2개월 아니야. 여기 와서 스타도 했어. 아 진짜 언제? 쟤는 나를 조수로 봐 진짜. 아 진짜? 어. 조수 맞잖아. 난 근데 맞는데 진짜 지금보다 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고 사나 봐. 지가 나보다 이 새끼는 나보다 한참 아래구나. 존나 알바다 해 스타 졌다고. 아 진짜로? 내가 어 내 이 새끼한테 졌나? 막 이러면서 은근히 서윤이가 게임 부심이 있어. 아마존 받는 걸 은근히 남순아 이마 좀 까는 머리 스타일 좀 해줘라. 네. 은근히 게임 부심이 심해. 알아서 해. 님 20개. 남순아 괜찮아. 철구도 성태랑 너랑 없으면 망해. 그러니 자존심 버리고 발목 잡고 있잖아. 망하진 않고. 야. 망하진 않고 보라가 조금 그래도 힘들긴 하겠죠. 난 성태랑 보라를 한 적이 없어. 어? 난 보라를 한 적이 없어 순아.
모이면 보라 하잖아. 너 지금 오해하는 거야. 모이면 보라 하는 거야. 야, 비그지 할 때 그거고 내가 뭐 개인 방송에서 뭐 성대 불러서 보라 한 적 있어? 나 없어. 허니꾸궁 고잉님 20개. 나는 남순아 근데 넌 돈이 많은 거냐? 방송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매니저가 3명이나 있는 거임? 에이, 아, 주제를 모르는 거죠. 주제를 모르는 거야, 지금. 어? BJ 서인님 20개. 남순아 근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철구 없음 휘방하잖아. 저 씨발 나이 속이고 돈 뜯은 년이 많이 지지려고 아왜 남의 아픈 각오를 그걸 하세요? 예? 하지 말랬지 내가. 예? 남의 아픈 각오를 왜? 나도 그래? 자꾸 난 먼저 씹이 안 걸거든. 아 그러니까 발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 어 발작하지 마. 너무 어. 없어 보여. 아, 나 원래 아, 너무 진짜 같잖아. 나 원래 없는 새끼인데 자꾸 너, 정말 아니잖아. 아, 진짜. 마치 씨발년 저거 뭐 방송 날 구라치고 씨발년이. 아 발작 버튼 느끼지만 아 그만해. 아 정말 네가 근데 네 수로 아 저거 아닌데 무슨 넘겨. 맞으니까 그럼. 무슨 넘겨. 맞으니까 부들대는 거야. 아 맞아? 어 그럼 어 아 맞으면 네가 뭐라 하지 마. 어 패트북이. 아 씨발 이제. 서유 님 20개. 일도한 무서워 샤바라. 그럼 너는? 아 존나. 아 그만하자 이제. 그러니까 야 성현아 씨발이다. 뭐 잠시만. 존나 니 뭐 요즘 뭐 돼? 어? 아 니 요즘 뭐 좀 나가? 아 씨발 요즘 뭐 기본적으로 뭐 씨발 천다리 천다리 치는다고 씨발 어깨 니 뭐 좀 돼? 뭐 박재혁이 옆에 있으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요즘에? 박재혁 씨가 뭐 프로게이머냐? 어 프로게이머. 프로님 20개. 옆에서 뎁셈 넣는 족구가 제일 나쁜 놈. 아 씨발 말이 심하네 성현아. BJ 서인님 20개. 철구야 밥이나 먹어라 음식 흘린다. 어? 야, 성현아 와봐. 두통이 한 개 칠게. 가까이 살잖아. 아마존 박눈물님 20개. 서윤아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여기서 이러냐. 종대 20개. 철구야 계속 방송 존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58분 남았잖아. 이대로 계속 비스하면서 똥 박혔다는 말인데. 어떻게 오늘 뭐 일정 있어? 아 나 똥 줄게. 너 마지막 멘트 써줄 것 같아 누나? 저런 뻥? 근데 시간 너무 많아. 57분간 전자기 좀 할 수 있겠냐? 어? 아직 57분이나 남았어. 소윤아. 야, 어? 너는 진짜 머리가 좋다. 어, 난 알잖아. 근데 저렇게 방송해야 돼. 어, 맞아. 근데 너, 너 감이 없어. 한 20분 남았을 때 했어야지. 어, 그래야 돼. 57분 너무 많이 남았어. 어? 아, 좀 많이 배워야 돼. 나 어제 똥 맞는 봤지? 어, 봤지? 제대로 봤다. 그래. 진짜. 똥 제대로 받아야 돼. 덜 받으면 안 돼. 받을 거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받아야 돼. 자존심 이런 거 필요 없어. 다른 지금 내려놓고, 어?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 지아 몰라. 근데 야 너 네가 봤을 때 지아의 성격은 어때? 좀 뭔가 앞에 방송에서는 뭔가 틀리면서 싸가지 없이 보이지만 뒤에서 잘 챙겨주는 스타일 아니야? 나 감동 받았어. 나 그거 약간 좀 신하인 빠기님 20개. 나 이제 정상은 아니야. 세 명 인선대로 가보자. 맞아. 정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지. 그러니까. 좀 쌍년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나 건들면은 쌍년 되는 거고 잘 대해주면 잘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야. 확실해. 작게 해. 아 근데 엄청 작게 해. 근데 니한테 역행들은 정상인이 누구 있어? 정상인? 어 정상인 누구 있어? 아 난 네가 말했던 역행 중에 다 쌍년이 거 다? 아 누구 대봐. 누구 대봐. 내가 누구 대면 내가 정상 비정상 얘기할게. 어, 셀리. 셀리? 개비정상. 서윤 개비정상. 어 그다음에 아 고드림 개비정상. 그냥 다른 쪽으로 개비정상. 어, 미호 저기 별표물 결표는 쉽게. 유소나 정상. 미호는 그냥 평상시에 봤을 때 그냥 정상. 정상. 이슬. 이슬? 배우 이슬. 아 배우 이슬? 아 이거 뭐 그냥 비정상이네? 어, 정상 정상. 아, 아 정상 맞아? 어 정상. 어 정상이는 꽤 있네. 아 진짜 이거 역캠 합방을 워낙 많이 해봐서 제 역캠 박사야. 네 서윤 같은 역캠 박사. 네가 제일 비정상이야 업어버려놔. 야 근데 서윤아 근데 지금 너무 느려.
그 10초만 한 번씩 싸줘. 10초마다 똥을 한번 제대로 받겠다 그러면 20, 지금 너무 느리니까. 마임이는 마임 정상이죠. 어, 내가 볼 때 지금 풍 이거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10초만 한 번씩 싸줘. 알겠지? 너 지금 너무 느려. 저윤아 너무 느리다. 응? 아마존 방문물 님스무게. 근데 시조새 싫은 거 탑 너네 둘이 하는 거냐? 아니 그, 아니 나 또 몰래 손님 있겠지. 어 몰래 손님 있겠지. 응? 아 근데 조세도 많이 컸다 맞지? 이 새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메이저들을 이제 부르고 있어요. 너 근데 왜 나간다 했어? 넌 왜 나가? 어? 넌 왜 나가? 쉬려고. 아 나는 찬스 아니야? 나는 나를 섭외를 안 했을 뿐더러 그때 와가지고 너랑 치는 나 훈계한다고 그러면서 섭외해가지고 내가 오케이 때린 거지. 아 진짜로? 그 전엔 연락 안 왔어. 난 진짜 쉬려고. 유일하게 남의 방송 나간 날이 진짜 쉬는 날이야. 아, 조세 맞아. 잘 짝이네. 그 그래, 인정하자. 그래 띄우치게 해줄게. 그래 조빡이더라. 됐지? 잘 짜. 근데 노잼. 아 커피 좀 갖다 줘. 신하인 빠기님 20개. 근데 지호는 의리 있어 보임. 서윤 마냥 철구 뒤통수 까지나 낼 것 같음. 서윤이 의리 있어요? 아니야. 반역자야. 참배인님 20개. 저승기가 진지가 앞으로 빨리. 누구? 서윤이? 어. 맞지 서윤아? 어? 서윤아 풍충전 중이야? 어? 서윤아 서윤이 의리는 있는데 아 걔 또라이야 쟤도. 진지하게 말할까? 서윤이에 대해서. 어? 서윤이에 대해 이 자리에 빌미로 진지하게 말할까? 애가 진짜 내가 아까 말한 생각이 없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애 같아. 그래서 귀여워 맞지? 나 병신 같은데. 아니 그래 너는 병신 같은데 난 나한테 귀여워. 나는 소리였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면 비트코인에 몇 억 군 게 그게 병.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그러니까 깊게 안 하는 거지.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을 안 하면서 판단을 내려. 어 귀여워. 아까 마음으로 막 이게 마음을 움직이는데 고. 어 그래서 착해. 착한 아니 착한 게 존나 착해요. 근데 그건 맞아 내가. 착해. 난 부정하진 않아. 그 착한 거 엄청 착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왜 착하다고 느낀 줄 알아? 나도. 내가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내가 말했으면 손이나 전화했어. 손이가 자기 집으로 오래. 어? 위로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위로 말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말로 위로해주겠다고. 난 솔직히 생각 얘가 왜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지? 난 솔직히 생각을 했어. 어? 근데 진짜 말로 위로해주더라고. 담배 그 자기 방송 방에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철구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어, 직접 위로해주더라고 말로. 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서 이제 아, 서윤이가 진짜 내 친구다 하면서 나 근데 나가면서 차로 타면서 집에 돌아오는 게 공부 생각하는데 아 얘는 내 찐친이다. 내가 뒤질 때까지 내가 할배 될 때까지 같이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지. 까닥이 형이 오셨다. 착한데 진짜 서윤이는 우리 또 예비 남순이 감사합니다. 열혈. 어서 오세요. 나가네님 아 반갑습니다. 와 20만개 와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로. 형님 아 솔직히 말해봐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형님이 친한 사람 명단 불러봐라 해가지고 내가 분명 말했죠. 나 그때 서윤이랑 남순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형님? 예? 뭐 자기가 갑자기 뭐 내가 도움을 주려야지 내가 이랬는데 그래 내가 서윤이랑 남순이 들어갔어요. 고생했다 좋고요 남순이도 고생했다 컨텐츠 아 형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너무 큰거 감사합니다. 이마저 와 저기 일 아 서윤이 이 새끼 씨발 새끼 이럴 때 또 분수 오네. 어 봐봐 나 그때 딱 다섯 명 말했어요. 어, 예? 철구야 내가 네 친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는 친한 사람 다섯 명 불러봐라. 너랑 서윤이 들어갔어. 와 너무 고맙다 진짜. 난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아까 삐졌어. 어쩌라고 씨발려나. 삐진 거랑 고마운 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삐지는 거는 그만큼 알죠? 그만큼 좀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운함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야. 오히려 안 생기잖아? 난 너를 완전 개비지스로 그냥 시청자 셔틀용으로만 바라보는 건데 아, 알았어 알지 이입이 되니까 나도 짜증나는 거지. 근데 나한테는 남순이 이야기 별로 안 하던데 방송할 때만 전화한다며. 그건 맞아요. 어 그건 너 방송에서 말한 거야. 이간질 안 하네. 씨발 이간질 좀 그만해. 내가 이 새끼랑 전화해서 뭐해? 어? 서윤아? 어 그래 아 그 왜 이간질 하려고 그래? 이거는 아프리카 보는 아, 너도 나한테 외동들이 다 하는데 너도 나한테 박제 불러라고 했잖아. 어? 난 전화 와가지고 아 골카다 형님 아 첫사이 감사드립니다. 20대 때 남순이 오직에 참가다 하죠.
감사합니다 형님. 나 진짜 이렇게 평가, 나 뒷담 안 까. 진짜. 나 까도 돼 상관없어. 누구처럼 소윤이처럼. 아 너 박지훈 나한테 뒷담 깠잖아. 왜 그래? 어? 깠잖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도 다 말한다? 너 박지훈 싫다며. 얼굴 니 쌀 아니라며. 어? 너 왜 앞뒤가 달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도 들이고 들어간다. 그만해 소윤아. 알겠지? 어? 들이고 갈 거야. 그만해. 내가 볼 때는 서윤이가 입 열면 너가 뒤질 것 같은데. 아! 어? 아 잠시만. 어 소윤아 어서 와. 갑자기 꼴까닥 형님이 들어오니까 백해서 쏜다고? 이거 좀 논란이 있겠는데요? 아 잠시만. 아 그 소희야. 이거 아니, 아 타이밍 자체 아 방금 들어온 거 맞지? 어어 어, 맞을 거야. 아 맞을 아, 거야. 소희 좀 논란이. 소희한테 어, 그렇게 뭐 생각하진 않겠지. 어 생각하지 않겠. 그러니까 타이밍상 좀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시간 반 동안 이게 미호가 들어가면 좋다. 에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어 이건 확정적이지 그러면. 어 너무. 아니 우리 어. 49분 남았는데 이제 어. 방송 봤던 분들도 막. 어. 아 근데 소희야 너무 이쁜 노잼이네. 아 투명인간이네. DJ 서윤 인수무게 선배님 20개 꽃가? 꽃가가 뭐예요? 아 씨발 왜 그래요? 아 개새끼야 그만 정신 차려. 너 그런 새끼 아니잖아 까마가. 아니 그냥 꽃가가 뭐냐면 이제 수도꼭지를 이제 그 저희님 수도꼭지 패티시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수도꼭지 패티시가 있다고요. 어. 수도꼭지. 그러니까 그 꼭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꼭지 알겠죠? 에? 뭔 말이야? 꼭지 깍꿍이요? 아 꼭지 깍꿍. 꼭지 깍꿍. 서윤 하트님 20개. 소희야 너 리얼기 있냐? 풍업다 있냐나? 전혀는 뭐 씨발 파이터가지가. 아니 근데 까당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 꼭지를 깍꿍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어디 그런 거. 아 그만해 씨발이라. 알았어 알았어요. 이거 줘봐. 뭐 움직여? 나는 내 거 안 움직이지. 나도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래. 담배 빌래? 그게 그 뜻이야? 담배 빌자.